저희가 데뷔 7주년을 맞이하여 이 시험지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와! 저희 7주년 날 이제 블링크 애들이 이제 풀 거예요. 블랙핑크로서 블링크보다는 잘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블링크가 더 잘할 수도 있다. 여기 아까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서 제가 시험지를 미리 보셨어요? 아, 근데 잠시만요! 코닝 아니에요? 코닝? 진짜로 검색해보고 싶은 것도 하나 있었어. 마이너스 10점 드리고 시작할게요. 안 했어요. 왠지 지수 언니 잘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생각보다 리사가 왜 되게 랜덤한 거에 날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리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그러네요? 나는 제니 언니는 언니 제니 언니는 언니 미안해요. 나는 가망이 없는 거야. 언니 미안해. 솔직할게요. 근데 다 풀면 뭐 상품 주나요? 아니요. 뭐예요? 왜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제일 틀린 거 많은 사람이 벌칙. 벌칙은 또 막 공항 가서 막 우리 저번처럼 잠옷. 제일 많이 틀린 사람이 이번에 공항에서 블링크를 향한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걸로 합시다. 나일 것 같아. 나일 것 같아. 저희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각자 이거 한 명씩 자랑하면 돼요. 너무 귀여워서. 아, 자랑보다 나 지금 조금 화가 나는데 귀 뭐죠? 왜? 귀 힘이 왜 이렇게 없죠? 봐봐 봐봐. 아니야. 순한 친구인 거야. 언니 이번에도 머리 그거 올릴 수 있어요? 어! 와 언니 봐봐 나도 할 수 있어요. 와 머리가 야 너무 귀여워 닮았, 지금. 점도 지금 뭔가 비슷해. 와 곰돌이 왜 점이 없지? 단점을 뭐 하는 거예요 언니 여기 성형 안 돼요 지금 시술 들어갈게요. 자 여기는 뿌뿌라고 하고요. 저는 오리. 닮았어 리사 진짜 귀여워. 고마워. 리사가 되게 싫어할 것 같은 말 해도 돼? 네. 그 너 머리 끊겼을 때 언니 안 싫어해. 좋아 진짜야. 개성이 담겨 있어 여기요. 리사를 내 온몸으로 담은 캐릭터. 네. 저는 곰득이고요. 흥천한 것 같은데? 싸움을 잘하나 보다. 곰에다 들기를 붙인 곰득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멤버들의 아이들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네. 왜 저는 속눈썹이 없죠? 어머? 진짜네?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장점이요? 이름이 곰득인 거예요. 어, 귀여워요 정말. 네 끝! 지수 언니! 지금 이름. 얘는 시속 한 200km로 달린 것처럼 넘어가서 귀여워! 꼬리가 어, 진짜 꼬리가 꼬리가 꼬인대요. 꼬리가 꼬인대요. 이게 장점? 나 꼬리가 없어! 이름이 수야예요 얘는? 이름이 아, 수야예요. 네. 수야. 뿌뿌랑 곰득이랑 수야. 자 이제 뭐 책남지? 책남지야? 얘는 로지예요. 어? 뭐야? 책남진 줄 알았는데? 얘 장점은 짜잔! 아니야. 아 뽀뽀 아니야. 아 지금 저기요. 첫 뽀뽀를 지금. 아무튼 짜잔! 아 꼬리가 진짜 귀엽다. 아 나 꼬리가 없어. 꼬리가 완전 귀엽네. 근데 진짜 각자 멤버들 같아. 채영이 께 되게 제일 사랑스럽고 뭔가 잘 먹은 것 같아. 아니 나는 지금 리사랑 그냥 너무 똑같이 생겼고 리사 진짜 무서워. 뽀뽀는 진짜 완성형이다. 엔딩 요정. 하나 둘 셋! 이 얘네들의 모임 이름이 있어? 이것들 블랙핑크. 아 이것들의 이야기는 이것들의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블랙핑크 탐구 영역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있어요? 10분? 모르겠다. 난 1번부터 고비야. 나 하나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 미쳤나 봐. 내 세상 속에 너만 있으면 돼. 냐냐냐냐 이건가? 이거 다 같이 합심할 거야? 블랙핑크 이거 아닐까? 왜냐면 내 마음속에 너만 있으면 되고 블랙핑크인 거지. 근데 난 이런 생각도 해. 그게 혹시 막 챙추리 챙 이거면 어? 어떡해? 블랙핑크 같지 않아? 아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만든 거면 블랙핑크일 것 같아. 그치. 아 완전 어렵다. 대박. 김재석 블랙핑크 박채영 나리사 슬슬. 와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같이 하면 안 돼? 이거 진짜 모르겠어. 나리사 블랙핑크 고기준 채영 is so into it. 어려워. 김재니 박채영 나리사 럭 이거 진짜 무슨 스크럽 할래요. 어떻게 틀릴 거니까 그렇지 않아? 블랙핑크 럭 텐츄리 텐럭
나 근데 꼴찌는 안 할 것 같아. 여러분 스퀘어업? 아직 거기. 난 이 3번에서도 벗어나지를 못하겠는데? 블랙핑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식이야? 언니! 나도 그거 생각했거든? 아니야? 근데 공식 이런 춤이 있어? 절대 공식 아닌 것 같아. 아, 공식잖아. YG 아니야? YG 채널 아니야? 난 이거 같아. 8번? 우리 그때 카트라이더 같은 거 했던 거 기억나? 카트를 탄 거? 어, 그거 막 그렇게 탔잖아. 어. 우리가 2라운드 개인전을 할 때 누가 1, 2, 3, 4위가 어떻게 했어? 일단 4위가 나였던 야, 것 같아. 야, 나 이거 진짜 모르겠다. 로제가 4위였겠고. 나 아니야? 내가 1위였던 것 같은데? 내가 훌륭했던 기억밖에 안 나. 다른 사람들 순위 기억 안 나고. 내가 되게 훌륭했던 거. 어, 나 진짜 모르겠는데? 언니 뭐예요? 언니 생일마다 받은 것이 뭔데요? 왜 나 몰라? 왜 나 진짜 접었어? 접었어! 언니 접었어! 나 이거 같아. 나 이거 모르겠는데? 아무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아. 채영아! 너 이거 안 불렀지? 아직 거기. 그걸 내가 왜 알려줘야 되지? 오~ 개인전 아니었어? 리사야, 어머니랑 같이 먹은 태국음식 뭐야? 이게 진짜, 바로 내가, 이게 바로 내가 검색하고 싶었던 문제였어. 나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고를래. 나도. 이게 무슨 노래야? 난 기억해, 있어라비오 오, 라인 장난 아니야 일단. 아, 유니벌 노네? 그래서 아비 오케이 파란 내 방 한 가득 꽃이 피게 알아버렸다. 진짜 어렵다. 아 어렵다. 언니 뭐예요? 15? 오케이 15. 유니벌 너 알아요? 어, 언니 스테이 내가 알려줄게. 너무 궁금하다. 알려줄게. 이거 스테이야. 이거 채영이 파트인데? 큰일 났다. 이건 뭐야? Don't make a saint. We were 그러니까요, 채영이 파트예요. The past. 난 기억해, so I'll be okay. 어, 고마워. 내가 안 올리게. 갑자기. 아야야. 여기 제 파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진짜 영어 파트. 이거 제니언이 파트예요. I'll be okay. 가는 방 가득 꽃이 비게. 어? 킬디스라고. 나 이거 진짜 무슨 파트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 말해줄 수 없지. 아 이거 랩 파트구나. 아 하는데 또 얘네 막 랩으로 쭈렁거리는 파트 아니야? 랩 아니야. 어? 이럴 수가. 채영이야 채영이. 뭐 얘기하는 거야? 춤추면 나와. 춤추면 Don't make a sense. Where was the pain? The past and I'm 오케이! 다 써버렸어! 영어 만점! 아! 아! 나 알아! 나 알았어. 나 다 풀었어. 제가 1등이에요. 제가 이겼어. 아, 안 돼요. 나 다 풀었어. 영어 시험이야, 거의 이거. 꼴등 누구야?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우리 이렇게까지 가리면서 한다고? 기대도 없어. 근데 이거는 답이 없잖아. 17은. 답이 없다고? 그런 막말을. 이따. 자, 듣자마자! 1번 문제. 데뷔전 YG 공식 SNS를 통해 블랙핑크 멤버가 처음 공개되었던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근데 나는 정확히 기억나는 건 제니가 일단 공개된 건 확실히 기억났는데 다음부터 기억이 안, 아예 안 났어. 저는 제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저 바꿔야 돼요. 아니 아니야! 어, 아니, 아니, 바꾸기 아니, 없이! 야 팬 내려놔! 아, 어이 내려놔. 어디 밑장 팬 내려놔! 밑장님 팬기를! 아. 저는 제가 아이. 두 번째인 거 기억해요. 아싸. 진심이야? 너 두 번째였니? 조용히 하시고요. 다들 하나 둘 셋 하면 숫자 외칠게요. 하나 둘 셋! 5번! 3번 했어. 정답은? 5번! 난 지수 언니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게 헷갈렸어. 블랙핑크 멤버들의 생일을 모두 더한 숫자를 쓰시오. 한 명씩 뭐 썼는지 말해봐. 너부터. 진짜... 저는 757. 너는? 757. 757. 너는 몇이야? 와, 나 어떡해. 몇이야? 너 왜 가요? 752요. 계산을 못한 걸로. 네,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757. 예. 솔직히 나는 이건 그냥 모르겠어서 난 붐바야를 썼어. 어 나도. 저도. 아, 저도 붐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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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파람이네. 아, 휘파람이다. 둘 다 고민하다가 여러분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곡인데 이거 다음! 빈칸에 알맞은 응원 채우세요. 젠추리챙이네. 아, 나 알고 있는데 나 여기서 휩쓸렸어. 진짜 알고 있었어요? 저 이거 그냥 맞춘 건데. 2번은 영어 철자 4개? Love, L-O-V-E 야. 아, 나 젠추리챙 맞췄어. 나 젠추리챙은 맞췄는데 0.5점이다. 반합 5번. 5번. 아, 이거 누가 틀려? 이거 틀린 사람 진짜. 하나, 둘, 셋. 2번. 아, 맞지. 네, 맞죠? 2번. 블랙핑크 봄핑크 투어 콘텐츠 BPM의 의미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하나, 둘, 셋. 어, 나 1번 했어. 나도. 나도 1번 했는데. 아니? 예! 고민했다. 7번. 아, 난 솔직히 이거 내 대표곡인데 이 부분 틀리지. 아, 이거는 진짜 틀릴 수 없어. 안녕 안녕 나는 지수야. 헬로 가슴 먹었더니 여럿게 됐지. 딩동댕. 8번. 이것도 찍었는데 맞추면은 솔직히 맞아. 제니, 지수, 리사, 로제. 제니, 지수, 리사, 채용. 제니, 리사, 지수, 로제. 나는 지수. 난 날 리더. 지수, 제니, 리사, 로제. 정답은? 야! 아, 잠깐만. 틀리겠네. 제니, 지수, 리사, 로제! 에이. 아, 실망인데, 과거에 나? 오빠, 잘하자. 잘하자, 지수야. 각 빈칸을 채워 블랙핑크 멤버들의 개인 유튜브 채널 이름을 완성하시오. 각자 자기 거 외치기. 자, 행복 지수 103%. 예! 와! 제니, 루비, 제인. 예! Roses are rosy. 예! Lily film. 예! 이거 진짜 모르겠어. 제가 고민 엄청 했어. 와, 너 진짜 나한테 관심 없구나? 너 대답이 뭐야? 너만 나 말해봐. 파란 장미. 어? 맞네. 어? 맞았어? 차라리 노란 히아신스 이런 건 찍지. 아, 뭐야. 진짜 맞췄어. 맞췄어. 뭐야, 나 이거 진짜 그냥 찍었어. 나 진짜 찍었어. 봐. 이 하나, 둘, 셋. 어, 다 다른. 호!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한 번만 아니었어. 보여주세요. 아! 언니 맞췄어? 야, 어떻게 1위나를 기억을 못해? 휘파람, 아니, 근데 의미 있는 곡이라고 내가 아까부터 말했지. 난 변명라정은 정확하게 2주 뒤에 한 건 나는 알고 있었어. 이게 2주라는 게 노래가 비겁한 변명이다. 2022년 9월 25일 셧다운 무대에서 멤버들이 한 엔딩 요정 고지가 아닌 것은? 하나, 둘, 셋. 맞은 거야? 하트를 누가? 잠깐만. 하트 누가 그렸어? 하트 누가 그렸어? 나. 왜 그려? 너 근데 나는 하트 기억 못 나. 왜 그렸냐니? 난 너가 하트를 그린 거를 어디서 본 적이 없어. 왜 그랬어, 거 너? 자, 다음 중 로제가 바라던 바다에 출연하여 부르지 않은 노래를 고르시오. 하나, 둘, 셋. 아, 리사.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 몰라. 완전 유명했잖아. 연한 눈에는 빛은. 처음 시작 다시 해줘. 난 그 처음 시작이 좋아. 시작. 널. 널. 아니야, 내가 원하는 감정이 아니야. 뭐야, 언니? 널 보던? 널 몰라.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사가 매력 TV. 네, 매력 있잖아요. 매력 TV에 출연하여 어머니와 함께 먹은 태국 음식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제 먹은 밥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근데 저도 찍었어요. 그럼 다행. 그럼 한참 만든 일도 없다. 하나, 둘, 셋. 아! 특이한 거 고르려 했어. 막 타오마가이 뭔지도 모르는데 왠지 특이한 거 먹었을 것 같은 거야, 어머니랑. 1번부터 부르자. 이걸 부르자. 시작. 블랙 캣다 핑크 캣다. 왜 안 부르세요? 썼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그러면은 You Never Know. 난 이렇게, so I'll be okay. 파란 내 방 안 가득 꽃이 피게. Always be waiting. 처음에는 나는 이게 지수 언니인가 리사 파트라고 생각을 해서 알 방법이 없다, 도저히 모르겠다, MT를 해놨는데 누군가가 어? 이거 제니 언니 파트잖아 해서 다시 내가 불러봤다? 그래서 갑자기 어? Always 이러고 썼어. 굿! 다음 거? 영원한 밤 잠은 없는 방에 우릴 가둔 love. Love. 난 개인적으로 다음 노래는 언니 혼자서 한번 답변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 어디까지 되었어? You랑 true is you. 오~ 시작.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 Don't make a sense. What was the pain? The past and a perfect picture.
No, you can tell me not to kick it. Cause I'm about to kick it. But I'm about to kick it. Cause. Now I'm about to kick it, 아니야? Now you can tell me not to kick it. Cause I'm about to kick it. 그게 아니라 우린 랩도 외워야 돼서 외울 게 너무 많아. 이 버커스가 너무 많아. 열심히 더 여자고 그냥 막 필리스 랩. We are making love. 위지. 위. 위야 아니면 어떻게 썼어요? 위. 위. 어? 왜 틀린다고? 나 하나만 틀린다 그러면 조그맣게. 아 그런 게 어딨어. 하나 틀리면 다 틀린 거지. 0.5, 0.5 둘 다. Forever young은? 나처럼 we'll shine together. 생각은 지루해. 느낌이 Everyday, all day 내가 그만 있어줘 숨숨 블랙핑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블링크이다 그렇다면 블링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인지 고르세요 이건 1, 2, 3, 4, 5 그러면 이제 볼등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하나, 둘, 셋, 한 4개 틀렸어요 저 5개 틀렸어요 6개 틀렸어요 제가 잤어요 저 그럴 줄 알았어요 볼등 볼등 자기가 벌칙하자고 채영이가 벌칙하기 채영이가 7개 틀리고 여기 6개 5개 4개 7, 6, 5, 4 해봐 아무 의미 없죠 7, 6, 5, 4 이것도 나중에 언젠가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7, 6, 5, 4라는 숫자가 네 이렇게 블랙핑크 탐구 영역 시간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걸 봐주신 블링크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시면서 채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이거 컨닝하지 마세요 이거 찾아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꼭 본인 머리에서 생각해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링크와 블랙핑크 7주년 축하해요 축하해. Happy birthday to Blackpink 자 지금까지 블랙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블링크를 생각하면 처음에는 다가가기 낯설었고 부끄러웠다면 점점 친구 같았다가 이제 한 가족처럼 우리가 뭘 하든 서로 응원을 해주는 사이가 된 것 같은데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게 아닌가 싶고요 7년 동안 블랙핑크가 블링크고 블링크가 블랙핑크고 우리 모두 사랑이다 입니다 우리 7주년 너무 축하하고 블링크 너무 고마워요 안녕 사실 요새 투어를 하면서 무대 위에서 블링크를 보는데 항상 힘이 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하면서 에너지도 얻고 같이 즐겨보는 그런 느낌 이렇게 share 서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블링크 사랑해요 7주년 축하합니다 그리고 Day 1부터 같이 함께 해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월요일에 같이 합시다! 안녕! 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뭐 자주 보니까 더 느낄 수 있겠지만 뭐 활동을 잠깐 안 하고 있을 때나 혼자 시간을 보낼 때도 여러 상황에서 많이 블링크를 떠올리면서 힘이 들 때가 있고 뭔가 되게 든든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저희 옆에서 함께 해주고 힘이 되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남은 날 오래오래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봅시다 항상 사랑합니다 저는 블링크를 오랫동안 못 봤다가 얼떨결에 만나게 됐을 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예상을 딱 하고 아 이때 가면 블링크가 있겠구나 하고 만날 때랑 그냥 스케줄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만나면 엄청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제 활동을 오래 못해 하고 블링크 분들을 직접 많이 못 만났었던 상황에서 진짜 오랜만에 뵀을 때 그때 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우는 영상이 많이 돌아다닌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랜만에 봤을 때 가장 반갑고 블링크들이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존재라는 걸 확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블링크 7주년 와 진짜 데뷔 후 너 언니 울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블랙핑크 멤버들도 감사하고 블링크도 사랑합니다
눈물 미쳐나와. 사랑해요. Happy 7th birthday, Blackpink. Yay! 제가 제 벌칙 제가 생각했어요. 뭔데? 공항 가서 이거 내가 나눠주고 이렇게 하나씩. 그게 무슨 벌칙이야? 옷처럼 옷에 다 꾸며. 누가 꾸며줘? 너가. 그게 벌칙인 거야. 밤새 그 비행기 4시간 동안 막. 우리 다 막 코골고 막. 그걸 누가 해주면 벌칙이 아니지. 그니까 몸에 이렇게? 그럼 붙일게요, 그렇게. 그러면 그러고서 이렇게 막 각 이렇게 막 퍼피하면서 들어가. 아니 아니. 언니, 아니야. 나가자마자 언더그라운드를. 아 그거? 아 왜? 비 오면 어떡해. 이게 이상하게 하고 왔는데 평범한 사람처럼 일단 들어가. 인사한 다음에 사회 갈 때 이렇게 들어가. 처음부터 퍼피하면 재미없어? 처음에는 얼짱 이렇게 민망해하면서 들어간 다음에